안녕하십니까. KBS 엔잡너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입니다.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일로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혁신가로 선정되었는데요. 그 상장이 오늘 도착했습니다. 기아는 혁신적인 생각과 활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지역혁신가로 선정하고 이 상을 드립니다.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.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직접 상장을 수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내왔는데 정말 고맙습니다. 지난 10여 년 동안 마산 도수섬과 통영 만지도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마산과 통영 경남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저로서는 이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회롭습니다. 이 상을 받도록 도와주신 우리 추천해주신 최영두 지역 국회의원님, 그 다음에 곰솔정협 박경기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. 앞으로도 지역사회 혁신 전문가로서 더보다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KBS 엔잡너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. 화이팅!